안녕하세요. 여행생각 송영길입니다. 저는 송파구 잠실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막창이랑 대창을 끝내주게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오마이 양대창. 여러분, 우리가 감탄할 때 오마이 갓 하잖아요. 그 양대창을 먹으면은 그 감탄사가 절로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마이 양대창인데 여기는 맛, 가격, 분위기, 친절도 모든 게 다 좋다고 소문이 나 있고, 더군다나 또 9호선 삼전역이랑 가까워서 위치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와서 먹어보면 제 방문율이 100%라고 합니다. 오, 막창, 대창, 쫄깃쫄깃한 거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한번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 아, 대창이 눈앞에 있는데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눈 뒤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원래 내장 요리가 맛있지만 약간 비싼 가격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또 가성비가 좋은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오마이 양대창 잠실점이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곳은 그 연타발에서 만든 제2 브랜드 첫 번째 점포로서요. 이 연타발에서 20년 동안 양대창을 정말 맛있게 잘해왔는데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네. 비싼 가격에서 반 정도 가격 되는 선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메뉴입니다. 아, 그래서 이 가게가 생겼군요. 네. 예, 예. 근데 안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데 이왕이면 또 세트 메뉴로 먹으면 여러 가지도 맛볼 수 있고 가성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세트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세트 메뉴에는 이제 양긴머리라는 특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막창 네. 그 위에 네 번째 부위 막창하고 그다음에 대창 네. 대장이죠. 네. 그렇게 세 가지 부위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여러 가지 다 동시에 맛볼 네. 수 있어 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요 양대창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가장 강력한 불에 구워야 돼요. 아, 화력이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이 그릴링이 중요한 건데 강하게 빨리 구워 가지고 맛있는 소스에다 딱 찍어 먹으면 느끼함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이 화력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어차피 뭐 품질은 좋은 상태지만 더 중요한 건 또 이제 화력이 받쳐줘야. 그렇죠. 근데 이거 안 태워 먹고 굽기가 사실은 이게 불 조절 이게 하기 힘들잖아요. 네, 좀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이제 직접 해드리고 있죠. 아,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 뭘 구워 먹든 전문가가 구워줘야 사실 네. 더 맛있거든요. 네. 아, 그럼 또 안심하고 또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은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 저기 벽면도 그렇고 뭔가 이 술 먹기 좋은 약간 그런 감성인데 여기 좌석 수는 어떻게 돼요? 네, 여기는 뭐 테이블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뭐 단체 모임 하기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오, 또 저기랑 이쪽이랑 또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단체는 이쪽으로 받고. 아, 그렇구나. 또 주차는? 주차는 앞에 뭐 항상 수시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될 수 있으면 옆으로 안내를 하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주차도 용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은 휴무일이라고 영업 시간 좀 알려주세요.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단 하루도요? 네. 명절에도? 명절 날도 다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네. 혹시 중간에 뭐 브레이크 타임이 있나요? 브레이크 타임도 없습니다. 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365일 언제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는 네. 언제나 맛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거는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맛있게 좀 구워주세요. 네. 제가 숯불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네. 구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화력이 좋아 보이네요. 예, 제가 이제 한번 맛있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열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구두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대창이고요. 네. 이게 특양. 특양. 대창. 창. 특양. 특양. 그다음에 막창. 아, 이 막창. 특양이랑 막창은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같은 위에 부분인데 첫 번째 부위가 이제 양이에요. 아. 두 번째가 해장국에 나오는 처녀처럼 생긴 그 벌집 양. 네. 네. 세 번째가 처녀.
네 번째가 이 막창입니다. 홍창이라고도 하죠. 벌써 맛있는 냄새가 막 올라오네요. 이 강한 숯불에다가 이 굽는 이유는 대창에 기름이 떨어져서 숯불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네. 연기가 올라와서 훈연을 어느 정도 시켜주기 때문에 다시 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 시작이 연타발이잖아요. 예, 그 그렇죠. 얼마나 된 거죠? 20년 된 브랜드인데요. 뭐 그때만 해도 양대창에 대해서는 서울이 거의 불모지였죠. 근데 연타발에서 만들고 서울에 이 양대창 열풍을 일으켰던 거죠. 어쨌든 20년간 사랑받은 그 노하우가 또 그대로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가격은 저렴하고 맛은 비슷하고. 그러니까 가성비 좋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이게 겉부분이 그냥 아예 생고기는 아니고 약간 양념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양대창 특유의 냄새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양념을 다 했습니다. 근데 24시간 이상 숙성된 양념으로 숙성된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느 정도 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뭐 맛은 있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린 이 마약 소스 마약 소스에다 딱 찍어서 청양고추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느끼함도 잡아주면서 맛이 아주 상당히 잘 살아납니다. 이 마약 소스 이게 마약이라는 글자 들어간 게 맛있는 거 맞죠? 아, 그렇죠. 마약 안 들어간 소스입니다. 이건 쉬지 않고 계속 굴리면서 가만 안 놔두네요. 아, 예. 고기는 괴롭혀야 됩니다. 순수하게 놔두면은 타기만 하지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굴려줌으로 인해가지고 타는 것도 방지하지만은 사실 대창과 양이 어우러지면서 코팅이 돼요. 그래서 윤기가 이렇게 잘 흐르면서 싹 익어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코팅이 이니까. 진짜 되네요. 네. 이렇게 화력이 강하면은 사실 건조해질 수도 있는데. 네, 금방 타거든요. 아, 이게 진짜 노하우구나. 그래서 이 벽에 지금 타지 않게 굴려가며 구워주세요. 저희가 워낙에 바쁠 때는 일일이 다 못해주니까. 그죠. 지금 이 같이 구웠어도 먼저 익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이 빨리 익으니까 양을 먼저 이렇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먼저. 아, 지금 소스,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소스 찍어서 맛을 한번 보십시오. 탱글탱글하니, 윤기가. 그냥 찍지 않고 일단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와, 너무 맛있는데요? 씹히는 소리가 사각사각 나는 그, 그 식감. 예, 쫄깃쫄깃한데 뭐 찌기거나 딱딱하거나 이런 거 없이 네. 진짜 부드럽게 딱 쫄깃쫄깃하네요. 와, 이번에는 마약 소스 찍어서 청양고추 하나 올려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짜지도 않고 소스가 되게 맛있네요. 예, 소스가 강하지 않게 맛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러니까요. 와, 근데 이 식감 미쳤다. 그냥 먹어도 느끼하진 않은데 이게 청양고추도 같이 먹으니까 확실히 더 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도 큰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막창이거든요. 막창도 드셔보세요. 오, 이제 막창. 뭐, 특양이랑 이게 무관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죠. 근데 요거는 막창입니다, 여러분. 막창. 약간 특양은 아삭아삭한 쫄깃함이었다면 이건 또 굉장히 부들부들한 쫄깃함이었네요. 네, 쫄깃하고 그 다음에 대창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 와 이건 대창. 아, 이게 강한 화력에서 해서 그런지 이게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 진짜 이게 부드러우면 이게 대창 1등이네요. 그렇죠. 부드럽죠. 네. 조금 전에 드셔보셨던 막창 딱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막창을
막창이요? 네. 아마 맛이 조금 익숙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 네, 그게 양하고 대창하고 두 개 합한 맛이 나와요. 그렇죠. 씹는 맛에다가 고소한 맛까지 싹. 네, 아, 그러네. 네, 두 개를 합해놓은 맛이 나와요. 아, 근데 대창이 진짜 고소하고 진짜 일단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먹어도 되죠, 지금? 네, 다 드셔야 돼요. 고소하고 진짜 부드럽네요. 근데 거기다가 밑간도 돼 있는데 이 소스까지 받쳐주니까 오, 되게 맛있어요. 술 생각나시죠, 이건?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요거 이런 거 먹으러 가면 제 기억에는 찔겼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다 찔겼어요. 왜냐면은 아, 예전에 다 그랬나요? 옛날에 다 찔겼어요. 특히 막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찔겼어요. 네. 근데 지금은 숙성 과정이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지 제 인식이 지금 오, 전혀 딴 데서도 근데 이 정도 부드러우면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숙성이 중요하네요, 이게. 겉보기엔 비슷한데 색이 다 식감이 다 다르니까 전혀 다르죠. 진짜 신기해. 맛 자체가. 그래서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하면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다 특색 맛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죠, 그죠. 네. 아, 무조건 세트로 먹어야겠네. 그래서 이거를 세트로... 다 느껴봐야 돼요. 네. 선생님. 근데 또 이 양대창만큼 또 유명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저희 집엔 이 양 있죠? 네. 요거를 잘게 썰어갖고, 가뚜기 또 썰어갖고, 같이 볶음밥을 만들어요. 양 볶음밥. 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걸 제가 한번 어떤 또 드리겠습니다. 모든 음식의 마지막은 네, 마무리 볶음밥이죠. 네, 그게 최후의 마무리를 딱 든든하게 되는 그 그러니까 네. 제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어, 와, 향기. 와, 이 참기름과 이 김에 또 향이 확 올라오니까. 그럼 요거. 섞어서 맛있게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야, 근데 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게 볶음밥 향기가 또,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다. 밥알이 누러가지고, 바삭바삭한 그 양념돼 있는 밥알이 누른 거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 누룽지에. 중간중간에 깍두기도 씹히고 양도 씹히고 야 누른 거 보이시죠? 밤 누른 거 이거거든. 어렸을 때 이거 바닥에 있는 것만 긁어 먹어도 위에 있는 거 안 먹고 와 양도 고기인데 아삭하고 깍두기도 좀 중간에 아삭아삭 씹히니까 식감도 재밌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무조건 일단 이 세트를 드셔야 돼요. 왜냐면은 세 친구가 다 식감이 다르고 맛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먹었다가는 진정한 또 맛을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트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식감과 이런 맛을 또 느껴야 되고 또 그거를 또 한 대 어우르는 게 또 마약 소스. 소스가 자극적이지 않고 알죠? 자극적이면 처음에 맛있지만 금방 물리거든요. 근데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계속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너무 좋은 게 세트에 있는 친구들이 읽는 순서가 1, 2, 3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읽은 것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먹으면은 아주 너무 좋은 코스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양볶음밥 무조건 마무리로 드셔야 됩니다. 이거 드실 때 양볶음밥 먹을 생각하고 요거 들어갈 배 안 남겨도 되겠다. 왜냐면 이거 볶음밥 먹으면 위가 늘어나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이 배부르게 먹고 디저트 드시듯이 한국 사람이라면 볶음밥 먹으면 보면은 위가 또 늘어나요. 그래서 또 볶음밥 무조건 드시고 또 여기 이게 있어요. 네이버 포토기를 쓰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준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올리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먹을 수 있다면 이거 무조건 참여해야겠죠. 근데 여기 지하철역이랑도 가까워서 거리도 좋고 또 이 단체로 먹을 수 있는 단체석도 따로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견이 불회식입니다.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연타발의 그 노하우는 그대로 있지만 좀 더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셔야 되고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야 돼. 그래서 아 진짜 맛있는 내장 요리는 이런 거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마이 양대창 잠실점으로 많이 많이 찾아오세요.